안녕하십니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의 기술 지원 총괄 맡고 있는 배준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행사가 좀 성공적으로 다 마무리되기를 좀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 키노트로 나와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자, 제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다 아시는 단어지만 브랜드 뉴 파이트라는 용어들이 밑에 두 줄 라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신 AI, 딥러닝, 머신러닝 기반의 뭐 새로운 트렌드도 있지만 사이버 보안에 대한 AI,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돼야 되는지에 대한 단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사실 뭐 작년부터 오픈 AI에서 챗GPT 나오면서 시장에서 충격 엄청 줬죠. 자연어 기반으로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은 걸 많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2024년부터 해서 곧 올 10년 뒤 얘기지만 2억 5천명 유저가 벌써 이미 오픈 AI 챗GPT나 각종 AI 앱스를 활용해서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통계조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회사 돌아가 보시면 물론 회사 보안 정책상 뭐 못 쓰게 막아놨다면 할 수 없지만 집에서든 아니면 업무에서든 AI 업스를 쉽게 사용하는 트렌드로 급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AI는 이미 사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예전 인터넷이나 휴대폰, 스마트폰을 적용하는데 16년에서 23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 현재 조사된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하면 AI 기술을 약 2억 5천만 명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10억 명 유저가 사용하는데 단 7년이 걸릴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더 빨리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 급가속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는 트렌드에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와중이고요. AI 채팅의 급증이란 말은 AI 앱, 저희가 스마트폰, PC, 회사 업무 사용하는 AI 앱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는 걸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네이티브 AI 어플리케이션이 약 5배 이상 증가되는 트렌드에 들어가고 SaaS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각종 SaaS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각종 SaaS 어플리케이션의 AI 기술을 접목하는 벤더 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면서 60회 이상의 2030년까지 급증할 트렌드에 있다는 게 모든 전문가들이 보는 이제 방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AI 확산 및 기술의 도입이라는 게 엔터프라이즈, 기업 운영 방식에서는 어떤 변화를 초래할까가 본 화면에서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예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현재 이미 43%, 물론 미국 기업 중심의 이제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지만 43% 이상의 현존 기업들이 이미 AI를 기업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고 있고 96% 이상의 기업들이 앞으로 기업 어플리케이션에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국내도 유수의 대기업 SI 기업들이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일반적인 이제 현재 데이터는 미국 대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기업 기준으로도 AI 어플리케이션, AI 모델 인프라스트럭처, AI 데이터셋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규모가 상당히 크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예견하고 있고요. 오늘 팔로알토에서 얘기하고자 싶은 부분은 오른쪽에 노란색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AI 기술을 적합한 허가 없이 보안팀의 허가 없이 기업에서 도입하는 사례가 이미 50% 이상 증가될 것이고 AI 모델 어플리케이션이 잘 개발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오픈소스 기반입니다.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그 오픈소스가 신뢰되느냐, 트러스터블하냐, 릴라이빌리티하냐에 대한 80%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100개 이상의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어떤 라이브러리, 런타임을 쓰는지에 대한 파악 없이 빠른 서비스 개통에만 집중해서 이제 상품을 내놓다 보니까 기업 운영 방식이 많이 이제 도전, 챌린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유즈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왼쪽은 AI를 사용하는 임직원 입장입니다. 임직원 입장에서 2030년까지 40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임직원이 AI를 기업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오른쪽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도 기업이나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AI 기반 앱이 72K 굉장히 급증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빌리언이라고 써있는 건 뭐냐면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이라고 해서 왼쪽 AI 사용하는 사용자 보안에 대한 25빌리언 시장이 열려있다는 얘기고 오른쪽은 AI 앱 개발에 대한 보안 및 서비스를 런치하는데 15빌리언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될 것이다라는 큰 시장 규모의 예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아까 설명 두 가지 유즈 케이스처럼 일단 젠 AI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임직원들 입장에서 어떤 시큐리티 홀이 좀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알게 모르게 기업의 C소 분들이나 C레벨 분들이 알게 모르게 직원분들은 57% 이상이 매주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수많은 AI의 기술이 적용된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기업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인지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그럼 도대체 왜 사용하느냐? 첫 번째는 생산성,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서 쓰고 있고요. 가운데는 아무래도 AI 상품에 대한 런치, 뭐 각종 타임 마켓, 어질리티를 위해서 AI 앱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자 데브옵스 팀에서 AI 기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세일즈 마케팅 팀도 AI하고 머신러닝 기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즈 프로모션, 마케팅 프로모션을 하루 또는 6시간 또는 1시간 내에 기획하라라는 오더가 내려오면 AI 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봤을 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섀도우 AI라는 용어에 좀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섀도우 SaaS, 섀도우 IT라는 용어들이 있었죠. 보이지 않는 자산,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없으면 보안 홀이 생긴다. 이런 부분인데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은 섀도우 AI 부분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각 내부 임원들 미팅에서 새로운 사업 수주 정보, 주식 주가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사실 컴플라이언스상 대외, 대내 또는 특정인들만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열려있는 AI 어플리케이션으로 기업 수주 정보, 사업 정보, 예산 정보가 통신되는 이런 상황을 탐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현재 이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보안 솔루션들은 젠 AI 앱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안쪽에서 통신되는 내역들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또는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AI, IT 가시성 확보 불가능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관련된 수많은 AI 앱입니다. 여기서 아마 참석하신 분 중에서도 사용하시고 계시는 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자, 엊그제 오픈 AI의 챗GPT 버전 4, 5 버전 런치됐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이 화면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챗GPT4에 기업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AWS 시큐리티 시크릿 키를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결국 내부 기업 어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를 물론 파일로 시스템이지만 소스 코드를 챗GPT4에 올리고 최적화 시켜주세요. 옵티마이저 시켜주세요. 이러한 기업 데이터 정보 소스 코드가 자체가 다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거꾸로 이런 챗GPT4를 현존 운영하시는 보안 솔루션이 인지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회사 내부의 데이터나 소스 코드가 올라가는 것을 탐지할 수 있느냐. 또는 완전 막아버릴 것이냐. 이러한 보안팀 또는 회사 CISO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거리가 생기는 데이터 유출 사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수많은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뭐 챗GPT 각종 앱 아이가 굉장히 많은 이미 사용되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세일즈 팀과 마케팅 팀의 프로모션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영어라서 좀 그렇지만 1시간 내에 긴급 마케팅 프로모션, 상품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1시간 내에 블로그를 하나 짜봐라 라는 오더가 내려오신다면 그때 왼쪽처럼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전 세계 1시간 내에 무슨 무슨 상품을 런치할 수 있는 마케팅 프로모션 메시지를 좀 웹 메시지를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리턴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왼쪽 하단에 보신 것처럼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링크 고객분한테 프로모션 메시지를 받으시면 클릭하라고 하는 메시지 링크가 악성 URL로 들어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는 케이스도 빈번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례가 보안 사고 사례가 그래서 이런 것 또한 현존 보안 솔루션이 이러한 부분에 디텍트하고 막아줄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보안 위험이 계속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앱, AI가 이네이블된 앱 내용들이고요.
자, 지금까지는 임직원들 입장입니다. AI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임직원들 입장이고,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AI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상품을 런치, 개발하는 담당 부서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AI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첫 번째 화면에 보신 것처럼 왼쪽 위에 AI 인프라를 먼저 구매하셔야 됩니다. 구매 또는 구축 또는 서브스크립션 가입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상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AI 모델, 뭐 LLM 모델을 어떤 것을 쓸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셋, 제공될 트레이닝,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셋, 그 다음에 확장된 기술 스택 또는 서드파티 연동을 위해서 오른쪽 하단에 보신 것처럼 플러그인 또는 서드파티 에이전트를 같이 연동해서 개발하는 트렌드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이슈와 같이 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은 오픈소스 또는 퍼블릭에 GitHub나 이런 쪽에 올라온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 화면에 약간 하이라이트 된 것처럼 보안 체크가 안 됐거나 이미 취약점이 알려진 라이브러리 버전이 그대로 올라와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개발 프로젝트에 그런 케이스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셋조차 잘못된 권한 접속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빈 보안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예제는 뭐냐면 헬스 건강검진 앱을 AI 기반으로 검진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새로 런치한 상품인데 화면에 영어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보시면 개인정보를 AI가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건 앱 개발을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AI에 오픈하거나 퍼블릭 데이터셋에 오픈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위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AI 앱 개발,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데이터셋 부분에 퍼블릭 라이터블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AI가 개인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소셜 넘버들을 트레이닝하게 잘못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과 같이 각종 AI 개발 테크 스택에 대해서 잘못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잘못된 폴리시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보안 사고가 빈번하게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불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웜 AI, 다크 앱 AI와 같은 악성 코드를 제작해주는 AI도 더불어서 동시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랜섬웨어 제작에 오늘날 한 3시간 정도, 4시간 키트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AI에 뭐 어디 무슨 아파치 서버 버전 몇을 취약점 공격할 수 있는 코드를 짜줘, 파이썬 코드 짜줘 라고 하면 15분 내에도 가능해지는 제작 시간, 이러한 빠른 트렌드 변화, 그 다음에 데이터 정보 조작에 대한 쉬운 권한관리 변경, 그 다음에 과거에는 기존 기업들이 방화벽, 뭐 웹방화벽, IPS 각종 보안 장비들을 설치해놨는데 그 해당하는 보안 장비에 취약점이 뭔가 스캔해다오 라고 하는 취약점 익스플로이트까지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팔로알토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트렌드 변화, 대용량 초고속 시대에 실시간 자동화가 아니면 보안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낸 내용이 바로 프리시전 AI입니다. 여기 얼마 전에 RSA 저희 니키시라는 CEO분께서 RSA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프리시전 AI는 머신러닝, 딥러닝, 제네레이티브 AI, 현존 각 AI 기술의 최대한 장점을 채택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이고요. 프리시전 AI는 아시겠지만 보안 전용 AI입니다. 보안 시스템 AI를 평가하실 때 고객분들이 가장 이제 걱정하시는 건 그겁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AI가 오탐률을, 정탐률을 어떤 근거로 내놓느냐. 이런 이제 익스플레이너블 AI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지만 팔로알토의 답변은 프리시전 AI를 통해서 100% 신뢰도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TI,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 각종 서트팀의 정보를 받아서 실시간 대응 조치까지 자동화하는 게 저희 프리시전 AI가 지향하는 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보신 것처럼 AI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셋 양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학습시켜서 얼마나 정탐률을 올리느냐, 이게 키포인트인데 팔로알토의 경우에는 현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업계 경쟁사 또는 업계 보안 쪽 대비 최고의 데이터 처리 능력으로
7.6 페타바이트입니다. 하루 7.6 페타바이트, 1테라바이트의 클라우드 이벤트, 그 다음에 11빌리언의 어택을 차단까지 하는 처리 능력을 전 세계 8만 5천 명 고객한테 실제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론 프리시전 AI가 저희 제품에 다 아직 탑재는 안 됐습니다. 7월까지가 저희가 회사 목표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 화면에서는 프리시전 A라고 해서 팔로알토는 새로운 제품을 또 런치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건데, 팔로알토는 플랫폼 전략을 지금 회사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현존 팔로알토를 써보신 네트워크 방화벽 쪽에, 네트워크 보안 쪽에 스트라타, 가운데에 프리스마 클라우드, 오른쪽에 AI 기술 드리븐으로 SOC를 자동화하자는 코텍스 플랫폼이십니다. 이건 현존도 지금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상품이고 보안 솔루션들입니다. 이 보안 솔루션들을 업그레이드해서 프리시전 AI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저희 팔로알토에 지향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뭐 구매하세요 이런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뭐 약간 애니메이션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기업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페리미터 방화벽 또는 각종 보안 장비로 보안이 되고 있던 페리미터 방화벽 기관이라고 하면, 외부죠. 기존 현존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방화벽은 팔로알토 방화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로알토의 차세대 방화벽도 시그네처 기반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시그네처가 업데이트되고 실시간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공격을 계속 차단을 하는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시그네처의 한계점을 아시죠? 기존 보안 솔루션들이 시그네처 기반으로 동작하는 장비들은 신규 제로데이 어택 패턴, AI로 개발된 이베이전된 어택을 잡아내는 기술이 없습니다. 거꾸로 팔로알토의 기존 보안 장비들도 프리시전 AI가 들어가기 전에 팔로알토 보안 장비도 이러한 공격을 못 막아요. 하지만 팔로알토의 프리시전 AI가 들어간 버전부터는 이러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시큐리티 부분입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클라우드 시큐리티. 자, 클라우드 도입으로 앱 개발자분들이 많이 업무 스타일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이건 뭐 사실 다 잘 아실 거예요. 뭐 저보다도 더 개발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근데 왼쪽부터 코드, 그다음에 CI/CD 파이프라인, 인프라에 올린 다음에 런타임,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시중에 런치하는 이런 과정은 다 아시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 중에 문제는 저 코드를 개발하고 인프라스트럭처에 올리고 런타임으로 돌리는 쪽에 관련된 것이 다 오픈, 물론 전부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7%의 비율이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조금 커스터마이징 한 것이고, 500밀리언 이상의 클라우드 앱이 이미 런치가 되고 있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사용분들이. 그 다음에 98%의 이제 고객분들이 단일 클라우드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AWS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AWS하고 Azure, 구글의 동시 서비스를 다 런치하는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금 계획을 하고 런치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폭넓은 사용은,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봐야 할 포인트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안 운영자, 설사 전문가를 하더라도 화면, 지금 화면의 하단 내용을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지만 각 포인트별로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필요한 모듈들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숫자만 생각하셔도 한 뭐 15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각 펑크션마다 전문가가. 이거 더 이상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그렇다고 계속 채용해서 계속 투입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죠. 요즘에 SE 구하기는, 기술 엔지니어 구하기는 굉장히 국내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 뭐 아웃소싱도 주고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이벤트 수가 너무 많고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너무 많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미 넘었습니다. 사람이 뭐 20명, 30명 투입한다고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자동화, 그 다음에 통합 접근 방식이 아니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이벤트 수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의 캐퍼는 이미 지나간 시대다. 그렇게 봐주시고, 그거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결국 자동화, 그 다음에 플랫폼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전체 뷰를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팔로알토의 프리시전 AI for 클라우드 시큐리티 부분은 클라우드 인스턴스, 클라우드 워크로드, 클라우드 어셋에 관련된 패스, 경로, 그 다음에 임팩트 여부, 취약점 여부들을 계속 실시간 추적해서 보안 사고를 내재하고 있는 인스턴스, 어셋,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에 보안 사고 터지면 얼마의 점수로
서비스 임팩트가 있으니 개선하십시오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계속 제시하는 게 팔로알토의 프리시전 AI가 들어간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차세대 지향점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LLM, OpenAI 각종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화면과 같은 아키텍처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OWASP 단체에서 LLM,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이러한 부분에 지금 화면에 보신 이러한 부분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오늘은 세션이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취약점, 보안 사고, 홀이 있으니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은 운영자 입장에서 꼭 실시간 모니터링, 트래킹, 개선하십시오라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이런 부분에 그러면 솔루션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팔로알토의 이제 프리시전 AI가 들어간 클라우드 보안의 키포인트고요. 자, 세 번째 주제는 SOC, Security Operation Center, 보안 관제 업무의 자동화를 위한 AI입니다. 같은 용량으로 같은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그 수치는 기업 또는 보안 관제 센터 직원이 하루에 받아내는 업무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람인지라 한 가지 업무에 어사인되면 다른 업무를 못합니다. 끝날 때까지. 근데 생각해보시면 이벤트 수가 여긴 되게 작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국내 보안관제센터는 뭐 50K, 뭐 100K 이렇게 이벤트 수가 굉장히 올라오는데 생각해보십시오. 하루에 11,000개를 이벤트를 처리하려면 판단하고 이게 악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려면 도대체 몇 명의 직원을 보유해야 할까요? 1,000명을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보안 관제만을 위해서. 결국 앞서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더 이상 이벤트가 한두 사람 또는 팀 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가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AI하고 머신러닝이 이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점점 더 대용량, 초고속.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자동화 플랫폼에 맡기자라는 게 현재 팔로알토가 지향하는 SOC 쪽의 보안관제 자동화 AI 어댑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팔로알토의 SOC 쪽의 XIM이라는 이제 솔루션의 이제 대시보드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왼쪽은 소스 이벤트, 가운데는 이벤트 머신러닝을 통한 노멀라이제이션 및 인시던트 해결 자동화, 그다음에 오른쪽은 실제 인시던트를 어떻게 자동화하고 하단에 티켓팅까지 해줄 수 있는 원 대시보드 엔드투엔드로 해주는 솔루션을 굉장히 좀 요즘에 강하게 시장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7.6 페타바이트 퍼데이 3,000개 디텍터가 노멀라이제이션과 인시던트화를 AI 머신러닝 기술 써서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 다음에 1,000개 이상의 오토메이션 뭐 여기 와주신 분 중에 SOAR라고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SOAR 프로젝트 플레이북 관리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이 가장 키인 프로젝트인데요. 그게 여기가 이제 1,000개가 SOAR 영역입니다. 결국 저희 시장 한국에서 통용되는 시장 용어로는 왼쪽부터 가운데까지가 SIEM 영역이고 오른쪽은 SOAR 영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쉽게 구분하자면. 그래서 저희는 다른 경쟁사 대비 여러 콘솔을 쓰는 게 아니고 단일 싱글 페인 오브 글래스에서 이벤트, 노멀라이제이션, 인시던트와 그 다음에 처리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액션까지 하는 게 AI의 최종 목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 방식으로 솔루션이 이제 구동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OC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직 수동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신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케이스는 요거보다는 요 슬라이드로 좀 쉽게 비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꼭 팔로알토 거가 아니더라도 팔로알토 XIM을 도입해 주시면 더 좋지만 팔로알토가 아니더라도 SOC 보안 자동화 관제 솔루션을 도입하기 전 사람이 하기 전에 MTTR은 뭐냐면 Mean Time to Response 또는 뭐 Remediation 사람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하시지만 디텍트한 게 진짜 악성 이벤트 인시던트면 조치를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방화벽에 차단을 하거나 URL 필터링 시스템에 뭐 DB를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MTTR까지 걸리는 시간이 2, 3일입니다. 근데 물론 미국 시장 기준이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미국 그 FCC인가요? 보안 사고가 터지는 기업은 2시간 하루 내에 보안 사고의 원인 그다음에 조치 사항까지 법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 법 컴플라이언스에 적용받는 기업들은
이러한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탐지부터 조치까지 2시간 안에 끝내자는 게 사업 목표로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제 트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BM, 화면에 IBM이 나오긴 했지만 화면 나왔죠? 예. 얼마 전에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팔로알토와 IBM의 큐레이다 사업부가 있습니다. 큐레이다 왓슨 포함해서 IBM 왓슨 포함해서 큐레이다의 클라우드 어셋 부분하고 팔로알토가 파트너십을 월드와이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솔루션 합병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SOC 보안 관제 이런 AI 트렌드에 맞춰서 초고속 디텍트 및 레미디에이션을 위해서 팔로알토와 IBM, IBM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건 IBM 코리아 웹페이지입니다. 공신력을 위해서 팔로알토 걸 갖고 오진 않았고 IBM 코리아 화면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IBM의 IBM 코리아의 컨설팅 팀과 팔로알토가 SOC 쪽에 굉장히 타이트한 파트너십으로 이쪽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코파일럿입니다. 코파일럿은 사실 다 아시죠. 뭐 자연어, 사람의 자연어로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해당하는 데이터 정보를 손쉽게 빠르게 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파일럿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 솔루션을 이미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스트라타, 프리즈마, 코텍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7월 이후, 올해 7월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이 자동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코파일럿을 사람 말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로그4j에 영향받는 아파치 서버나 웹 서비스를 찾아줘. 그 다음에 블락할 수 있는 시그네처를 적용해줘. 방화벽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언어로 보안 오퍼레이션이 자동화될 수 있는 포인트로 시대가 이제 바뀌는 걸로 저희 솔루션이 7월 이후에 개시를 합니다. 좀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파트고요. 이 퀵 데모는 제가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걸 좀 많은 데모를 다 하자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XIM, IBM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했다라고 하는 솔루션 부분이 이 파트입니다. 물론 현재 단순한 대시보드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라이브 시스템입니다. 라이브. 저희 팔로알토의 보안관제팀이 사용하는 라이브 시스템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XDR, ADR, 엔드포인트, 각종 엔드포인트 또는 방화벽 또는 각종 데이터 인벤토리 보시다시피 Azure, AWS 오늘 같이 발표하시는 옥타 관련된 수많은 소스에서 이벤트 알러트 정보를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머신러닝 통해서 노멀라이전 시킵니다. 데이터를 노멀라이전 시키고 정해놓은 룰에 맞으면 자동으로 다 인시던트를 적극 처리하는 AI 머신러닝 기술이 다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부분에 IBM의 왓슨 AI도 별도 이 부분에 이제 인공지능 로직을 녹여서 솔루션하는 파트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벤트가 들어온 것을 AI 머신러닝 통해서 인시던트화 하고요. 인시던트가 보시면 약 3,000개, 2,929개의 이벤트가 153개의 인시던트로 압축이 됐고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오토메이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XIM은 SOA하고 SIM, 그 다음에 TI, Attack Surface Management가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돼서 원 대시보드로 고객분께서 싱글 빅픽처를 쉽게 보고 관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 아까 SOA, 플레이북 같은 것들이 이미 머신러닝, AI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머신러닝으로 좀 초고속화 시켜놓은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정해놓은 플레이북에 맞으면 알아서 인시던트를 해결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51개는 새로운 패턴의 인시던트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알람을 띄워줍니다. 하지만 여기 맞춰서 해당하는 로직이 저희 AI 쪽에 히트되면 22개의 인시던트는 또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 자동화할까요? 라는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티켓팅, 하이시빌리티, 뭐 크리티컬, 뭐 로우, 미디엄, 그 다음에 마이티어 어택에 맞춰서 각 이벤트, 인시던트를 마이티어 어택 어느 단계냐라는 것까지 전부 다
자동 매핑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주는 솔루션 부분이 저희 이제 XIAM의 키 대시보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AI 머신러닝 적용까지 됐다는 얘기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클라우드에서 왼쪽 보시는 것처럼 아까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왼쪽 보시면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런치를 하지만 아마존, 에이저, GCP에 동시 런치를 했다라고 가정된 유즈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3 CSP에서 올라오는 인시던트, 이벤트를 중요한 인시던트가 있다면 이렇게 표현해서 자동화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로직으로 AI 머신러닝 들어가서 해주는 케이스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IBM과 파트너십 맺은 이제 키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라타 네트워크 보안 쪽을 사용하시는 고객은 7월부터 이 AI가 들어간 저희 프리시전 AI가 들어간 스트라타 플랫폼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왼쪽 사용자, 오른쪽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좀 서머리로 보여드리면 오른쪽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왼쪽에 있는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 트렌드에 차세대 방화벽을 쓰시느냐, SaaS라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요즘에 뭐 SaaS라는 부분이 오늘 좀 설명에 빠지긴 했지만 온프레미스의 차세대 방화벽, 그 다음에 클라우드 쪽에 있는 Saa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안 검사를 쭉 하는 케이스고요. 이런 식으로 어느 파트에서 어느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는데 지금 보안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원 싱글 대시보드에 프리시전 AI 통해서 관제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빠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코파일럿도 이제 약간 화면에 좀 보이시나요? 조금 맛보기이긴 하지만 코파일럿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물론 지금 현재 데모는 영어입니다. 영어지만 자연어, 사람이 이런 부분을 찾아다오라고 하는 자연어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코파일럿이 조치사항,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어느 포인트가 현재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보세요라고 하는 가이드라인까지 함께 드리는 방식으로 코파일럿이 같이 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프리시전 AI 팔로알토의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상세 데모나 좀 더 회사에서 필요하신 유즈 케이스가 있으시다면 저희 팔로알토 코리아에 알려주시거나 저희 회사 CBC에 방문해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한 데모가 되고, 요 앞에 부스에서도 시간이 되시면 방문해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요약을 드리자면, 현재 운영 중인 보안 시스템들은 팔로알토를 포함해서요, 꼭 경쟁사만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팔로알토를 포함해서 AI 어플리케이션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 누군가, 여기 중에서도 누군가 챗 GPT를 통해서 제가 하는 이 발표 내용을 다 그 텍스트로 바꿔서 업로드를 한다면 누가 그걸 하는지를 몰라요. 현재 보안 시스템에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프리시전 AI 같은 이런 AI 인지 기술이 들어간 보안 장비, 팔로알토의 프리시전 AI가 대표적인 거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임직원의 젠 AI 앱 사용 변화로부터 데이터 정보 유출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AI 어플리케이션 개발 파트입니다.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DevSecOps팀 입장에서도 엔드 투 엔드로 어느 쪽 런타임 라이브러리에서 벌너러빌리티가 있는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리얼타임으로 제시해주는 저희 프리시전 AI 스트라타, 프리즈마 클라우드, 코텍스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 세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